많이 익지 않았어. 꽃이 이렇게 이렇게 펴. 꽃이 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끼띠 분들의 네. 상반기 기준으로 금전운을 한번 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토끼띠 분들이 금전적인 성향이 어떨까요? 아, 토끼띠들은 성향이 남의 의식도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보기에는 네. 기가 좀 얇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여기 투자하는데 좋대. 너 해봐 그러면은. 네, 그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좀 이렇게 귀가 얇은 대신에 귀인이 들어왔을 때 그 네. 말을 또 잘 듣기도 해요. 그래서 도움이 잘 될 때도 있어요. 23세 되시는 김효생의 토끼띠 금전운입니다. 아, 근데 여도 많이 이렇게 나와서 언니 오빠들이 네. 연애는 되게 여러 많이 하는데 연애요? 돈은 없죠. 아이고, 연애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죠. 아이고, 어떡하지?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엄마가 이러고 감시 좀 안 해야 돼. 내 딸내미, 내 아들내미가 연애를 잘 하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돈 막죠. 돈 막어요? 아유, 돈을 잘 모르는데. 35세 되시는 정묘생의 토끼띠입니다. 고기는 좀 답답해. 여기. 네. 준비도 많이 해야 돼. 돈 벌 준비? 그러면 돈을 좀 벌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하려면 장가도 가야 되고 네. 시집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요렇게 직장도 옮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금 요는 거는 들어올 수 있죠. 금이요? 뭐가 들어올 수 있죠? 금전. 금전이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다. 47세 을묘생 토끼띠 상반기 금전운입니다.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이렇게 펴. 꽃이 펴요? 이렇게 사놨던 것도 오늘 또 사놨던 거? 그러면 뭐 건물, 아파트 이런 건가요? 그런 거 땅도. 땅도. 59세 되시는 개묘생 토끼띠입니다. 여긴 좀 힘들어. 어디가요? 아홉수. 아홉수. 선생님, 아홉수 때는 금전도 막히나요? 좀 그것도 있죠. 그런데 피해갈 수도 있죠. 조금. 그러니까 여기도 묻어보자. 그래도 여기는 요렇게 힘들어도 네. 애기들이랑 요렇게 먹고 살 건 있죠.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 하지만 금전 거래는 안 되고 투자나 투기 기운은 혹시 안 돼요? 본인들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